열심히 배달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점피고요. 첫 콜은 배민 커넥트입니다. 이날은 정말 더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배달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픽업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건물 지하에 있더라고요. 건물 밖에는 간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열심히 배달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 고정기사분들이 사고도 많이 났고요. 인원도 부족해서 오늘은 자사콜 위주로 배달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런 전화 처음 받았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제가 프리기사라서 평소에는 이런 연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자사콜 위주로 배달을 했습니다. 다음 전달지는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기자전거로 배달할 때한번 갔다가 다시는 안간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라서 어렵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여기도 오르막길인데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직접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 더운 날에 말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 자사콜 위주로 배달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배달했고요. 오늘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배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배달 왔습니다.